뭐 하는 거야? 이거 가슴 나보다 훨씬 크다. 아! 임산부 방귀야. 맞아 맞아. 체리가 태동을 하네. 이 정도면 공룡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촬영일 기준으로 28주 4일차에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딱 20주를 기점으로 하루하루 배가 나오는 게 보일 정도로 젤리가 벌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진짜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정말 저질 체력이 완전 돼가고 있어서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이 값진 경험을 오늘 젤리 아버지께 선물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사악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어나야지. 왜 소파에서 잤어? 모르겠어요. 일어나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몇시에요? 엄청 늦었지? 빨리 일어나봐. 우리 바쁘게 할 것들이 많아. 나 일본어 좀 하고 있어. 안 돼. 뭐야? 열어보세요, 빨리. 임산부 체험고? 입에 달고 사셨죠? 임신을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하고 싶다고. 오늘 한번 해보시죠. 나도 실제 처음 봤어. 오, 진짜 무겁다. 오, 진짜 무거운데? 아, 애기 발이네. 이거 뭐야? 어떡해. 말랑말랑해. 그거는 왜 열어보세요, 굳이? 아, 그냥 그거에서. 오. 오. 재밌어? 어? 아직까지 뭐. 괜찮아. 원피스 줄까, 내 원피스? 아니. 그건 너무 치욕스러운 거. 뭔 소리야. 임산부 만기야. 맞아 맞아. 진짜 만기 많이 나. 그래. 자르지 마 이거 영상 쓸 거. 왜 계속 편집장을 잡아. 시작하자마자 누우면 어떡해. 너무 편안한데?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좋아하잖아. 제일 치우지 않았습니다. 임산부가 어떻게 치우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아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는데. 네. 나 임산부라며. 네. 엄마가 이렇게 나를 고달프게 한단다, 애기야. 팬티를 왜 찍어? 즐거워? 어, 너무 행복해. 아, 이게 진짜 네. 좀 계속 서 있기가 힘드네. 어,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토할 것 같아. 야, 갑자기 꿀 같은 주말에 이게 뭔 웅변이요? 그럼 나는 10달 동안 뭔 농변이요? 농변이 아니고 이게 얘기를 사전에 좀 미리 해놨었어. 그럼 나도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이게 배에 딱 이렇게 걸쳐? 그래 다. 나 편집할 때도 책상에 계속 닿아서 되게 불편해. 오빠는 그거를 그렇게 막 기대고 누를 수 있잖아. 근데 난 그렇게 못하지. 이 테이블이랑 바닥에 이것들 정리할까요? 네, 해주시면 임산부가,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뒤뚱뒤뚱 걷게 되지 않아? 자세가 엄청 숨이 가쁘진 않지 아직. 어? 배가? 배가. 아파? 엄청 눌리는 기분이야. 근데 이 눌리는 기분이 아까 그 애기 발바닥이 있어서 애기 눌리는 기분이. 그거 별거 아닌데 힘들지? 어. 넣는데. 어. 나도 아 쭈그려 어. 앉아서 그럴 거야. 쭈그려 앉아서. 어때요? 그렇게 누우면 편해요? 아니야 진짜 불편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어. 눕는 옆으로 누워봐. 바디 필러 끼고. 어 아 확실히 편하네. 그렇지. 벌써 지치면 안 돼. 아직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 걸. 어, 이 발이 너무 아프다. 진짜 발이 느껴져? 어. 그래? 안 돼. 그렇게 뗄 수 없어. 나는 배 속에 손 넣으면 어떡해. 밥 먹을래? 아니 안 먹고 싶어. 속이 미식거려. 숨은 계속 차. 그치? 계속 압박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
배뭉치인가 이게? 젤리야 가만히 있어.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누우면 힘드네. 그러니까 완전 만삭대는 못 눕는데. 어때 거울 보니까 막 뚱뚱해 보이지? 배만 나왔는데. 오빠 동질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 오빠 가슴은 나보다 훨씬 크다. 뭐 하는 거야? 오빠 근데 되게 몸이 되게 짧뚱해 보여. 아니 그냥 나도 그런. 뭐 하는 거야? 계속 앉게 되네. 계속 눕게 되고.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올까? 뭐 포장해 올까? 땡기는 거 있어? 나 햄버거. 외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치 나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 이렇게 대고 진짜 소화가 안 돼. 먹은 것도 없는데?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 엄청 들어. 막 그치 트름도 잘 못하겠어. 아!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눌리니까 신물 올라와 그래. 오 맞아 지금 나 시끄러워. 배고파서 그런 건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머리는 평소에 오빠 감는 것처럼 감을 수가 없어. 서서 감으면은 이렇게 샴푸랑 머리때가 이제 몸으로 흐르잖아. 네. 안 좋대. 이거 발이 엄청 눌러. 배 엄청 아프지? 어. 골반이 아플 수밖에 없네. 그치. 나는 그래도 계속 일어나. 오빠 뒤태가 진짜 인사한 것 같아 약간. 아우. 이러니까 다리가 붙지. 위에서 세게 누르니까 계속. 나는 막 몸 내부의 상태가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뭔가 피로함이 좀 더 있네. 또 누워. 숨 쉬어. 자기야 너 왜 이렇게 많이 크니? 오빠 괴로워할 때마다 내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아니 근데 진짜 머리 감을 때도 힘드네 확실히. 뭔가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해. 일어날 수 있겠어? 일어날 수 있지. 옆으로 일어나게 되네. 오빠 임산부는 발이 따뜻해야 돼서 외출할 때 꼭 양말을 신어야 돼. 발이 따뜻해야 돼? 그럼.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발 양말 뺐어. 언제 뺐어? 쓰레기 같은 거. 언제 뺐어? 발을 왜 뺐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충격에 지금 나도 충격적이야. 나가주세요. 진짜 힘들지? 나 요즘 부츠를 많이 신으니까 발 시려워서. 이게 진짜 배가. 그치? 그래서 내가 맨날 오빠한테 도와달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좋긴 하더라. 편하잖아. 그치, 슬리퍼 같은 거. 이게 말이 없게 만드네, 사람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조유진입니다. 옆 사람이 보면 놀라겠다. 이러고 있으면 놀라지. 아, 너 왜 이렇게 흐물흐물한 감자튀김 좋지? 나는 바삭바삭. 내가 다 골라먹을게, 말랑한 거. 야무지게 먹네. 좀만 더 내려도 턱살 보여. 됐어? 왜 배를 그렇게 해놨어? 머리 너무 조여서 위로 올려놨어. 머리야. 그래서 나는 앉아서 던져 오빠. 아 이렇게? 어. 근데 진짜 건조기 한번 돌리는 게 힘드네. 그렇지. 그래서 내 맨날 건조기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 여러분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몇 시간째야? 어떻게 임상부한테 이런 물병을 들게 시킬 수가 있어? 배 뭉쳐? 어. 배가 너무 많이 뭉치네. 그래? 응. 아니 진짜 너무 피곤해. 머리도 아프고 진짜 소화도 안 되고 엄청 눌리고 숨도 쉬기 힘들어. 가슴이 너무 아파. 잘까? 그럼 씻어야 되지 않나? 아 이거 빨리 벗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니 일단 씻을 샤워를 입고 있어. 그치 씻어야지.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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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오 진짜 땀 많이 났다. 나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해. 나도 피곤해. 한라산 정상을 등산하고 온 기분. 근데 저거 너무 더워서 채워. 입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뭐? 게 있지. 내가 아까부터 어필했던 내 잠옷. 얼마나 편한데 왜 원피스를 입는지도 느껴봐야지. 일단 씻고 옵시다. 그럽시다. 씻고 왔어요. 진짜 안 입으면 안 돼? 아니야. 뭔 말을 어디서 배웠지? 그리고 난 이미 이게 6.5kg인데 난 6.5kg가 넘게 쪘어 지금. 그래?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도 돼. 카메라 들어놓고?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지. 절대 포기 안 하지. 아 근데 진짜 힘들다. 뭔가 피곤하다 되게. 가만히 있어도 힘들지. 잠깐이지만 행복했어. 잘 때는 편안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잠옷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안 들어가 채요. 아니야 이거 엄청 널널한 거야. 너무 치욕스러운 거 아니야? 아 뭘 치욕스러워. 그래도 말하면서 고분고분 다 한다. 얼마나 착해 그치? 하하 이거 일어나봐. 편하지? 어때 편하네? 불편하진 않아. 그치? 바지 벗으니까 편하지 않아? 원피스 편하다. 입으니까? 어. 야해라. 오늘 가장 힘들었던 게 뭐야? 그냥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거는 의외로 이게 힘들더라. 나 앉아 있는 것마저 힘들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소화가 진짜 안 되고. 근데 또 입고 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은근히 또 잘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되게 피로한 상태. 맞아. 근데 나도 그래. 뭔가 처음에 입덧 할 때도 좀 신경 쓰다가 허리 아프다고 할 때 또 신경 쓰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시기가 오잖아 사실은. 뭐 아프다고 할 때보다는 아프다고 주장을 안 하니까 사실은. 근데 진짜 힘들 거라는 걸 되게 느끼고 있어. 그랬어? 말은 안 하지만 되게 힘들구나. 나 회사 갔을 때도 막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고. 이제 내 브이로그 보면 눈물이 흘릴 수도 있어. 그냥 한번 채영이가 돼봤습니다 오늘 하루.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는 이걸 입고 잘해요.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저 강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할게. 뭐야. 왜냐면 나는 오늘 하루뿐인데 채영이는 아직까지 또 몇 달이 남았잖아.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출산의 고통까지 있으니까. 아, 나 진짜 무섭다. 그래도 오늘 고생했어. 이렇게 한 것만도 대단해. 외출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오, 젤리가 태동을 하네. 이 정도면 공룡인데? 잡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채영이도 고생 많아요. 더 잘 해줄게요. 네, 감사해요. 네. 작심삼일 안 해요. 다리가 너무 야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편안하다. 근데 이거 계속 하다보면 이쪽 어깨 아프다? 그렇겠지. 옆으로 누워야 될 거야. 세상의 모든 엄마 임산부 오늘 존경합니다. 굿나잇. 굿나잇.